뭐 살다 보면은 막 힘든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록치 않네요, 삶이.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말해. 안녕하세요, 밀치입니다. 저희 되게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저 집에서 먹고, 운동하고, 자고, 집 밖에 잘안 나갔어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갔다가 해가지고 간간이 봤지만 못 만난 기간도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온라인 PT 하듯이 정성스럽게 24시간 또 관리 체제에 들어갔었고요. 멸치가 지금 40kg 밑으로는 이제 안 떨어져요. 그 항상성의 범주를 조금 더 안착시키고 싶었는데 체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42kg를 태어나 처음 봤었죠? 네. 지금 우리 멸치는 41에서 42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잡아준 목표는 최근에 한달 동안 아침 체중 기준으로 40.0에서 41.0kg, 그리고 자기 전 체중으로는 41.1에서 42.0 이내로 목표를 잡아줬어요. 오늘 일단 체중을 재볼 텐데, 멸치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지는 않아요. 네, 우리 멸치가 생리에 되게 예민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약간 컨디션을 고려해서 이제 하지 쪽보다는 상지 트레이닝을 조금 하고 운동량을 다시 높일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인바디 한번 줘볼게요. 물을 왜 마셔? 100g 더 채우겠다고. 우리가 지난 촬영했을 때보다는 지금 1kg 정도 올른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 TMI인데 얘말 겁나 안 들어야 돼. 대람이 말안 듣잖아요. 멸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요? 언니 말안 듣고 맨날 라면 먹고 싶을 때 라면 먹고 햄버거 먹고 싶을 때 햄버거 먹어서 그래요. 체중이 41.8kg, 42kg에 다다르는 체중이 났는데 골격근량이 살짝 감소했어요. 그리고 지방량은 폭이 조금 더 높게 증가를 했습니다. Maybe 60점? 뭐? 할말 있어? 우리 멸치 같은 경우에는 체중 자체가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골격근량 0.1kg, 체지방 0.1kg의 체지방률이 왔다 갔다 하는 폭이 되게 커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가이드나 방향성을 없이 이대로 체중을 찌운다고 쳤을 때 멸치의 체지방률은 정말 이게 3% 이상 넘어갈 수도 있게 마른 비만으로 가게 되거든요. 단백질이나 그런 근육에 대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일단은 42kg까지 체중을 조금씩 올린 거에 대해서는 일단 박수.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멸치가 여러분 제 속을 은근히 썩거든요. 가끔 보람이가 보고 싶고 이 아이가 막이 정신, 몸, 뭐 요동을 쳐도 제가 좀 하나의 길로 얘를 끌고 오려고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체중이 훅 떨어진다든지 몸이 확 컨디션이 떨어진다든지 이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어때요? 언니 말잘 들었어요? 인정했어. 인정. 잘 버텼어요. 체지방량은 그냥 그거 같아요. 맥주 많이 마셔가지고. 맞아요. 이거 갑자기 안 먹던 맥주를 맨날 밤에 마시고. 이 멸치 같은 경우에는 수면 장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관적인 생활 패턴이 지속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멸치할 때 얘기해요. 42kg를 우리가 지금 몇번 만났지만 이거는 42kg가 아니에요. 연속성 있게 매일매일 열흘에서 15일 이상 만나자. 또 제가 다시 목표를 설정해줬고 지금 체지방률도 올랐고 근육량도 늘지 않았어요. 이 이유는 이 아이가 그 단백질 너무 싫어해요. 뭐 살다 보면은 막 힘든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의 맥주도 혼자 조금 먹고 이 맛이 청정라거다. 햄버거랑 라면 같은 것도 많이 먹고 녹록치 않네요. 경고 한 번. 축구로 치면은 레드카드가 두 번째죠? 멸치, 옐로우 카드. 제가 진짜 여러분 라면과 햄버거를 좋아하고 지금 하루에 두 끼에서 세끼 정도를 미미하게 단백질을 챙겨 먹었다면 골격근량을 높이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한달 정도의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할수 있어요? 네. 약속. 약속. 네, 얘가 생리통도 심하고 하지 쪽으로도 약간 순환이 좀확 떨어지면서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필라테스를 오랜만에 몸으로 살짝 훑어주고 얘가 하체 근력이 은근히 좋아졌어요. 오늘은 푸시업에 필요한 근육을 약간 잡아보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한테 숙제를 많이 내주는데 이행력이 한 50%에서 70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오늘 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좀 봐주면서 할게요. 시작! 마시고 마시고 손으로 고기 잡지요. 이거 무릎 잡아봐요. 이렇게 터지고 됐어. 여기 언니 미란이 아, 아니 너 했어 진짜 떨어져. 멍치다. 멍치야 너. 오늘 하자. 자 편하게 일어나요. 꼬리뼈도 말라서. 너 엉덩이 자랑해. 엉덩이 생겼다며. 솔직히 진짜 생기.